중심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현 인류명사에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삼성기 상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한 건국이 최고라. 우리 환족의 나라 세움이 가장 오래됐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받은 삼성기 하에서는 석유환국이라고, 옛적에 환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다라고 돼 있고요. 그것을 일현 스님이 그대로 이어가지고 삼국유사에 석유환국이 써 있는데, 그거를 일제가 석유환인, 하나의 신화 속에. 왜곡시킨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원텍스트가 있으니까 왜곡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그 전모를 어떻게 그러면 상세하게 설명하냐면, 환국은 천산을 중심으로 시베리아까지 이제 영역을 넓혔던. 그래서 환국은 아홉 족속으로 구한족이라고 하는, 그리고 나라는 열두 나라. 왜냐하면 이 땅의 위치는 십이지로 펼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의 나라가 비리국, 양운국, 뭐 구마칸국, 구다천국, 일군국. 그래서 그 수메르 문명의 그 기원이 되는 수밀리국, 우르의 기원이 된 우르국까지 해가지고 각각의 나라가 이렇게 각자의 문명을 또 광명 사상 속에서 이어왔던 겁니다. 그럼 그 환족이 세운 한국이란 그 나라의 국호와 한인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나요? 이제 태백일사 환국본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환은 온전한 하나됨이며 광명이다. 온전한 하나됨이란 삼신의 지혜와 권능이고, 광명은 삼신이 지닌 참된 덕성이니 곧 우주 만물보다 앞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은 환하다, 말 그대로 광명을 상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명은 이 우주의 어떤 조물주, 삼신상제님을 이렇게 말씀하는 그 삼신의 덕성이거든요. 광명 자체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고도로 성숙된 영성을, 그러니까 그 삼신상제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 삶을 살려고 했기 때문에 성숙한 영성을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을 할수 있는 그런 경계에 있는 그런. 굉장히 그렇죠. 밝은 이제 세상에 살았던 네, 거라는 그렇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면은 이제 광명 체험을 하는 것도 어떤 영성이 밝아짐을 이렇게 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우주를 다스리는 절대자 삼신상제님의 어떤 가르침을 받들어 그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그 가르침대로 생활하려고 했던 그러한 그 백성들이 바로 환국의 백성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과 교감하면서 살았던 당시 사람들은 이 삼신의 본성인 이 천지 광명과 하나 되는 것을 이 삶의 가장 일의 원칙, 목적으로 이렇게 가치로 이렇게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 광명과 하나 된그 자신을 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천지 광명 신법을 전수받은 어진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임금님을 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환국의 통치자를 바로 환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백일사 환국본계에 또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환이라 부르고 무리를 다스리는 사람을 인이라고 했다. 이게 문명이 발달하고 물질이 만능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그런 환단국에서 말하는 황국 시대가 뭐 황금 시절이었다 이 부분이 별로 이렇게 실감을 잘 그렇죠. 못하겠어요. 근데 정말 어떤 시대였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 환국은 1대 안파견부터 7세 지휘리까지 자그마치 3,301년 동안 지속이 됐으니까 나누기 7을 하면 재위 기간 평균 470년인 거예요. 오랜 그렇죠.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살수 있어? 이렇게 생각. 우리 그러게요. 요즘 이제 의학이 발달돼서 100세시다라 그래가지고 병원에 이제 막 70대, 80대 오시면 할아버지라 얘기하면 혼내요. 나 아직 할아버지 아니다. 실제로 그렇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근데 옛날로 치면 그 나이는 진짜 할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미소녀. 예. 거기 동안이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게 이제 삼성기에 써 있어요. 득도 장생하사 거신무병하시니라 그래가지고 도를 깨쳐가지고 장생해가지고 몸에 병이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좋은 세상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될수 있을까를 지금 현대인들도 연구 많이 하는데, 그, 이 대자연과 아주 하나된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어떤 철학이 뭐였냐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을 광명이 모인 곳, 삼신이 머무시는 곳으로 인식을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태양을 경배하고, 그렇죠? 그게 이제 요즘에 우리 해돋이로 이어진 거고, 해가 질 때, 달이 뜰 때는 이제 달에게도 경배를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대자연의 광명에 대한 근본 깨달음을 갖고, 일상이 그게 뭐 종교도 아니고 일상 문화죠, 그냥. 응? 그래서 아주 단순했지만 마음이 환히 열려가지고 누구와도 이렇게 교감을,
우리가 대부분의 병이 스트레스인데 그게 갈등에서 오는 건데 인간관계는 물론이거니와 대자연의 미물들도 기어가는 지렁이 뭐 날아다니는 새도 다 똑같은 영적 존재로 보고 포용하고 이렇게 소통했던 아주 우리가 지금 뭐 통신수단을 쓰지만 아주 그냥 다이렉트로 소통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영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연구했던 그 서양의 태국 문명 연구가들이 그 시기를 더 골든 에이지다. 역사를 유적을 파봤더니 그 시기는 정말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거와는 차원이 다르더라 라고 지금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태양, 달 이런 곳에 그게 종교가 아니라 생활문화로서 숭배하고 그렇게 순수하게 자연과 합쳐져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장수를 하고 그렇게 황금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지금은 문명이 발달하고 이렇게 정말 고도로 이렇게 이런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 살지만 사실은 근본에서 이 자연적인 근본에서 너무나 멀리 와 있다 보니까 정신적이라든지 이런 육체적인 것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좀 병들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그렇죠.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 원시 샤머니즘을 연구한 독일의 종교학자 칼바이트는 황금 시대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먼 옛날은 인간이 조화롭고 평화롭게 살면서 초자연적인 힘을 쓰던 황금 시대로 그때 사람들은 별 어려움 없이 신과 소통할 수 있었고 죽음을 모르고 질병과 고통이 없는 자유로운 경지에서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황금 시대를 보는 어떤 그런 분이 또 있겠죠. 이런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분도 있겠죠. 그렇죠. 그 폴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번역은 이제 자아 폭발이라고 그 영국의 스티브 테일러라고 하신 분이 쓴 책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황금 시대 문화의 특성을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000년 전 이전 인간의 마음을 자아가 분리되지 않고 인간과 인간이 조화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어 살았다. 그들에게는 종교와 생활이 분리되는 일이 없었고 어떤 인류 집단도 다른 집단의 영토를 침략하거나 정복하려 들지 않았으며 소유물을 훔치려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전쟁 기구가 없었다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평화 그 자체였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다 보면 유적을 찾게 되는데 이제 돌 연구하시는 분, 그것도 거석들을 연구하는 피터 마샬이라는 분은 거석 유적이 뭐에 쓰였을까? 지금 우리 상상에는 막 뭐 돌도끼 들고 막 싸우고 성 만들고 할 것 같은데 네. 전투 요새로 쓰인 흔적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무기가 전혀 발달되지 않고 제천, 하늘을 경배하는 어떤 수단으로 썼다는 거고요. 그렇게 평화롭고 창조적인 문명의 황금 시대를 이뤘다라고 그 얘기하고 또 옥스퍼드 대학의 알렉산더 톰 뭐라고 했냐면 400여 개 거석 구조물을 연구해서 통계를 내봤더니 이 사람들은 이게 또 천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석기 사람들인데 돌 쓰는 신석기 사람들이 달 뜨는 위치를 1초에 몇 분의 몇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계산했다는 거죠. 근데 그 계산법이 3000년간 깡그리 몰랐다가 이제서야 우리가 뭐 아, 우리 똑똑하다 그러면서 거의 겨우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제 알았던 것처럼.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그러니까 9000년 전부터 한 6000년 전까지 그 3000년간 환국이 있었던 그 시기는 전쟁이 없던 인류 황금시대라는 게 환장곡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대천선화사 사인무병 하신이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을 대행해서 널리 교화를 베풀었던 게 환인이었고 사람들은 전쟁을 쓰지 않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싸움이 없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의 유적으로도 입증이 되고 있는 사태입니다. 그래서 그 천지 대자연의 순행에 살았다는 거고 우리 종소사님께서는 우주광명 환 그 자체가 되어 살아갈 때만이 인간은 영원할 수 있다. 이거는 우리 현대인들한테 행동 지침으로 문명의 어떤 화두로 던지신 거죠. 그래서 뭐 프로그램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 있는데 오환이라는 말이 그거죠. 나는 대자연과 하나로 사는 광명의 존재다. 그 말씀 듣고 그쵸? 보니까 또 네, 공감이 됩니다. 그 한국과 서양 문명의 연관성에 대해서 소사님 좀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으로부터 이제 7000년 전 이제 우리가 그 유프라테스 강과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강 사이를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농경 생활이 이제 발달이 되면서 문명이 이제 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문명은 이제 그로부터 약 한 2000년 뒤에 여러 도시 국가들을 이루는 어떤 뛰어난 문명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초기 시대인 이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는데 이제 학자들이 이 수메르 문명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있어요. 아주 갑작스럽게
또 앞선 문명이 전혀 없이 독자적으로 발생한 것이 바로 수메르 문명이다. 그리고 이 수메르 문명의 주인은 수메르인들은 어디서 온 것이냐. 주인인 수메르인들은 바로 이 후두부가 평평하고 그 다음에 검은 머리. 검은 머리를 가진 인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형체 어떤 그 인간의 어떤 모습의 특징은 전형적인 아시아인들. 아시아인들의 풍모거든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제 점토판을 보면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는 안샨으로부터 넘어왔다라고 이렇게 자신들의 출원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수메르 말로 안은 하늘을 말하고 샨은 예, 산을 말 상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황궁 문명의 어떤 중심지, 중심지였던 이 천상과 그러니까 하늘산이니까 천상과 동일한 그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메르 연구가의 어떤 대가인 이 크레머 박사는 이 수메르인들이 동방에서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양 역사를 모르는 예, 그는 단지 수메르인들이 동쪽에 왔다라고만 말할 뿐인데 예,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 보면 바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황국의 12 연방 국가에서의 수메리국, 수메리국이 바로 수메르인들의 어떤 그 문명을 연 주체가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산, 천산을 중심으로 남북이 오말리고 동서가 이말리.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서남쪽 지방에 우르국하고 수메리국이 있었으니까 그게 수메르국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 이란의 산악지대를 넘어와 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이제 정착을 해 가지고 그게 4대 문명이라고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됐죠. 근데 요 언어가 똑같잖아요. 수미리랑 수메르랑.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 분석하면 다 되는데 거기서 그래서 수메르 민족의 어떤 최고 통치자를 아까 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인이 환인의 인과 똑같습니다. 그죠? 실제로 또 이제 신선 계보를 논한 청학집에 보면은 그 동방 신선 문화의 조상 자리에 환인을 언급한 구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가 결국 선문하고 영생을 얘기하는데 그 원조가 우리 한국의 환인이라는 걸 알면 이게 얼마나 또 오히려 포용할수록 더 크게 깨침이 있을 건데 그죠? 아까 그 안이라고 하는 게 하늘인데 그건 둥근 하늘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그 수메르인들은 우주를 안키라고 표현했는데 안은 둥근 하늘이라는 뜻이고 키는 그 네모난 평평한 땅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동방 신교의 천원 지방 사상하고 일치하니까 그건 소름 끼치는 거죠. 그 수메르 언어가 그 한국어와 똑같이 어근의 접사가 붙는 교차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수메르인은 술을 세거나 샘을 할 때 육십진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동양의 육식갑자와 사상적 배경이 동일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건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수메르인이 상투를 틀었다는 겁니다. 놀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메르와 수메리국의 아주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는 거죠. 신교 문화에 영향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씨름도 즐기고 이들이 순장도 하고 이들이 또 결혼 전에 신부 집에 함까지 지고 갔다는 거. 이거 우리나라랑 똑같잖아요. 이거. 근데 진짜 역사에 대한 정말 그 명언은 사필귀정일 수밖에 없는 것이 시간이 우리 편이고 시간은 진실의 편이라는 것이 결국 진실된 고대 문명은 더 늦게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발굴을 하다 보면 뒤에서야 더 고대 문명이 더 나타나는 거니까 그게 20세기 말에 그래도 나타나준 게 감사한 일이고 결국 세상의 그 사필귀정, 역사의 신은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사람들이 발견되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의인을 기다린다 아까 말한 충신들을 기다리지 않나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역사라는 거는 이렇게 시간도 좀 살아왔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네. 드러나는 시간도 또 그때에 좀 필요한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